사이트 크롤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시지 않으세요? 절대요.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했어요.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그렇게 어? 눈치 보면서 맞아. 어?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거고 선목인 박시춘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텐데요. 이분이 전체 쓴곡이 3천여 곡, 손목인 작곡가가 와서 일본 행가를 10년을 앞당겼다. 그러면 그때 당시 아쉽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한국의 트로트를 10년을 앞당길 수 있었네요. 음악이 더 발전됐을 때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